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달마대사께서 혈맹론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이 아닌 번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본심 아닌 마음일 때는 속히 본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심을 잊어버리면 옹졸해지기 쉽죠.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심은 무엇이고 이 옹졸해진 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따라서 마음 수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본심을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에서는 이 본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본심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수행이 깊어집니다. 자기 본심을 믿지 못하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심과 또 본심 아닌 마음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본심을 저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이름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름 붙일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본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본심은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다. 여기에 있는 이 본심은 말이죠. 그리고 본래부터 그렇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다. 어떻게? 밝고 신령스럽다. 거기에는 어둠이 하나도 붙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밝음.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늘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신령스럽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본심은 밝고 신령스럽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어요. 화엄경 정행품에 실려 있는데요.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아, 내가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이게 이제 부처거든요. 그런데 이 본심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덕, 완전한 자비가 다 갖춰진 이 본심은 누구에게니 다 있구나. 이제 부처님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이 부처의 마음, 이 본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본심에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가 다 갖추어졌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달마대사는 이 입사행론에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생이나 또 부처님이나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이 객진 번뇌를 없애면 바로 알게 되겠죠?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앉아라. 앉아야 된다. 그래야 객진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앉기가 쉽지 않아요. 육조 해능대사는 이 앉으려고 한다면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어야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딴 마음이 들어. 빨리 오늘 명상법회를 마치고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겠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러면 또 누구는 지금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잘하고 있나? 또 어떤 친구는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다른 마음이 들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좌선이 아니다. 진짜 앉아있는 게 아니다. 앉아있는 것은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어야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다 보면 모든 마음이 쉬어져. 멈춰지고 쉬어진다고. 멈춰지고 쉬어지면 고요해져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지고 쉬어지지만 뭐겠어요? 먼지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번뇌들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누가 내 험담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려도 다시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앉아있음이 아니에요. 이 찌꺼기마저 싹 없애버려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앉아있음의 효능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 앉아있으면 잠깐 동안 꾸정물,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난 것 같아요. 앉아있는 김에 완전히 찌꺼기마저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고 한다면 이 흙먼지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 그거는 무시해야 돼. 선은 뭐냐면
자기 본심, 아까 이야기한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자기의 본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와 자비 가득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써야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걸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먼저 앉아있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는 이 본심을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을 무념, 번뇌가 없다가 아니라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번뇌가 없다. 일체 번뇌가 없는 상태.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런 보자마자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해요. 분별하는 마음을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바로 일어나냐면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깨끗하고 더럽다. 그 기준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요. 깨끗하고 더럽다. 그러면 차별해서 깨끗한 걸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고 이 깨끗한 걸 취하려고 한다면 각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 경쟁에서 더 빨리 이것을 내 것으로 하지? 경쟁이 많을수록 더 생각이 더 많겠죠?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있기 전의 마음, 이 마음은 아주 고요한 마음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별하자마자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바탕에 본심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전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바탕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무심하고 무념한 그런 마음인 거죠. 또 무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에요. 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으면 나의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비추어서 틀을 모든 개념마다 틀을 만들어요.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좋아하고 싫어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고정된 생각이 있기 전에 마음은 바로 무상한 마음이에요. 고정된 틀이 없어요. 고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마음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에만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가지 않고 현재에만 생생히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나의 본심이라니까요. 내 본심은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보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상으로 보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아닌 것은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심은 무주하다고 했어요. 머무름이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자유롭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심은 평화롭다. 고요하다. 우리의 본심은 늘 생생하게 살아있다.
생생하게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의 본심은 자유롭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본심은 평화롭다. 나의 본심은 행복하다. 나의 본심은 자유롭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죠. 그러면 본심 아닌 마음을 이야기해 볼까요? 본심 아닌 마음은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뇌파 분석하잖아요. 엊그제 월암 스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뇌파 분석해요. 요즘에는 저 가장 수행자의 뇌 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인도로, 미얀마로, 스리랑카로 막 공부하러 다니다가 이제 박사를 하고 그 위스콘신 대학에 있으면서 야, 수행하는 뇌와 수행하지 않는 뇌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원의 과학자로 있다가 출가한 스님이 있어요. 출가해서 40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뇌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스님이나 붙잡고 뇌사진을 찍자 그러면은 거부하죠. 이분은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뇌를 사진 찍어보고 싶은 거죠. 내가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것도 자비수행을 했는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일반 뇌하고 수행자의 뇌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에게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연구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니까요. 네.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게 뇌파 분석을 많이 해요. 뇌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4만 7천 가지 정도 하루에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옛날 부처님 시대 때 담마상관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바로 열반하고 난 뒤에 그 경전을 이제 결집을 하거든요. 다 모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난존자가 앞에 송출하고 499명의 아라한들이 다 그걸 맞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부처님은 그 말씀 하셨어. 다 그래야 통과되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곱 가지, 칠론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담마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첫 구절에 유익한 마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만 정리한 책이 이 담마상관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 뇌파 분석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사람이. 그런데 여기 담마상관이에서는 어쩌냐면 물질의 생멸보다 마음의 생멸이 16배가 더 빨라요. 1찰나에, 우리 불교 사전에 보면 1찰나는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75분의
1초예요. 1초에 75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물질보다 16배가 빠르니까 뭐냐면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이면 그러니까 1초에 1200번이나 마음의 변화가 빠르다. 1초에 1200번. 지금 이 순간에 딸깍 하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생멸이 1200번이 나요.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1200번이에요. 그것도 일어나고 주하고 사라지는 요 사이클이 1초에 1200번이 나요. 하루면 이 마음의 생멸이 1억 368만 번 하루에. 그러니까 뇌파 분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멸이라는 게 1억 번이 넘게 마음이 생멸한다니까요. 이거는 이 과학적 도구가 아니라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생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과학이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계가 더 발달하면 더 찾아낼 수 있겠죠?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서 모든 생멸이 일어나고 모든 고뇌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극복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성과가 있어요. 이게 초기 불교는요, 이 마음을 막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막 분해해 가지고 분석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막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무아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서, 현대에서 계속 분해하잖아요. 물질을 분해해요. 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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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하고. 뭐냐? 부처님이 이랬어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은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본심 말고 본심 위에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렇죠? 이 의, 뜻. 안이 비설신 의,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의식, 의. 의를 마음이라고 해요. 의. 그 다음에 온. 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의 무더기, 물질. 모든 물질의 무더기를 이 몸도, 이 탁자도, 이 대웅전도, 이걸 색이라고 해요. 수상행식은 이걸 초기 불교에서는 정신하고 물질을 잘 그 분류를 해놨어요.
정신, 우리 정신이라는 거 있죠? 정신은, 아, 정신이 있니, 없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신은 수상행식이에요. 수는 느낌의 무더기, 느낌. 촉감, 느끼죠? 엊그제 쌀쌀했는데 지금은 봄날 같아.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너무 따뜻해. 느낌. 그 다음에 수상, 인식. 아, 이건 뭐다? 인식하는 거 있죠? 인식의 무더기. 행은 뭐냐? 심리현상이에요. 심리현상.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심리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식은 아는 거예요.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식. 색수상행식. 이 느낌, 인식, 그리고 심리현상, 그리고 아는 것, 아르마리, 자기 아르마리 낸다고 그러잖아요. 각가지 아는 것. 아, 이건 뭐다. 이렇게 아는 것.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정신이라고 해요.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정신. 거기에서 식이 있죠, 식. 아르마리, 안다. 무엇을 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 의, 식, 요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동일하게 봅니다. 아는 것.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가, 그 아르마리가, 뭐요, 1초에 1200번이나 생멸한다.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가만히 있어도 복잡해요.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심의식에서 빠져나와서 본심의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수처작두라고 해요. 본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바로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부처님들이 사람 몸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이렇게 마음도 일으키고요. 다른 마음도 일으키지만 사람만큼 이렇게 많이 일으키진 않아요. 좀 더 단순해요. 근데 사람은 1초에 1200번이나 마음이 생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본심의 마음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본심의 마음을 써서 그렇게 대자유로 사는 것, 대평화로 사는 것, 대행복하게 사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이 본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천태지휘선사는 그 과거에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참 모든 수행 방법들을 대승불교 수행 방법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차제선문이라고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모든 법문. 그래가지고 딱 두 가지를 분류를 해놨는데 뭐냐면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이 몸으로서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 신법은 마음으로서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갖가지
명상법들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색법이에요. 이 색법은 세간법이라고 해요. 신법은 출세간법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색법, 눈으로 부처님만 봐도 사실은 명상이에요. 부처님의 상호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원만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것이 바로 부처님 상호예요. 불자들은 부처님 모습만 봐도 아니면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 저희 은사 스님은요, 요즘에 날마다 저 토굴에서 부처님 조각을 해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부처님 천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아, 훌륭하시다. 날마다 부처님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모습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부처님만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인 거예요. 자,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게 나한테 내가 마음을 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잖아요.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오직 부처님만. 그렇게 하면 그 내가 소리를 내죠? 내가 소리를 듣죠? 제일 먼저?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소리를 듣는 거야.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그 안에 그대로 본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염념상속법이에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이 색법의 수행이라고요. 온만히 반명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든. 자, 그 속에 명상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자기 소리만 듣잖아요. 여럿이 함께하면 그 수백 명의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소리가 내 안에 들리거든요. 내 귀로. 그러니까 훨씬 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 파장이. 부처님 명호 부르는 순간 바로 이 옹졸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탁 놔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심으로 돌아가.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면은 모든 냄새가 다 사라지고 향기로움으로 가득해진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옹졸한 마음이 사라지고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볼 수 없죠. 눈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눈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은 무엇인고. 옛날 나홍선사께서는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한물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의 원력에 마음을 내시고
한 것은 바로 뭐 불교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로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 이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거기서 오는 우울증 또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최근 20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 바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또 아니면 저 세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총무원장 선생님의 선명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잘 그 원력을 알아주시고 바로 한국불교 1번지 이 조계사에 오시는 여러 신도님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원력을 같이 함께 응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